물체의 운동.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등속 원운동에 대한 실험입니다. 먼저 회전판과 자석, 자, 초시계를 준비합니다. 다음은 회전판 반지름을 측정하여 회전판 둘레를 계산해 봅니다. 회전판에 스위치를 올려 회전판을 회전시킨 후 회전하는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초시계 시작 버튼을 누르고 20초 동안 회전판 위에 있는 자석 회전수를 셉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실험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등속 원운동하는 것으로는 회전목마, 쥐불놀이, 대회전 관람차, 시계, 인공위성 운동 등이 있습니다. 속력과 방향 모두 변하는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탠드, 끈, 추를 준비합니다. 추를 끈을 이용하여 스탠드에 매달아 놓습니다. 실에 매달린 추를 잡아당겨서 놓습니다. 추의 움직임으로 양쪽 끝에서 움직임과 중앙을 지날 때 움직임 차이를 관찰해 봅니다. 양쪽 끝에서는 정지해 있다가 내려오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중앙에서는 최고 속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중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점점 속력이 느려지고 방향은 밖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단진자 운동하는 것으로는 바이킹 놀이기구, 시계추 운동 등이 있습니다.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커, 컨베이어 등의 운동으로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